네, 안녕하세요. 민족학교 황상호입니다. 오늘은 서류 미비자를 위한 재난구호기금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위에 서류 미비자분들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했던 그 캘리포니아 주민 중 서류 미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이름은 DRAI라는 프로그램입니다. Disaster Relief Assistance for Immigrant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국이 캘리포니아 거주민 중 코로나 피해를 겪고 있는 성인, 19세 이상 기준 성인에게 한 차례 1인당 $500를 지급하는 겁니다. 가구 기준당은 최대 2명이 받을 수 있고요. 한 가구에 서류 미비자가 3명 있다고 하더라도 단 2명만 각각 $5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규모는요, 캘리포니아 거주 서류 미비자 15만 명에게 $7,500만가 분배됩니다. 5월 18일부터 전화로 소셜 서비스국이 각 지역별로 지정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어드밴싱 저스티스와 라티노 단체인 치를라, 또 케어센이라는 단체 세 곳에서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드밴싱 저스티스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인분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어드밴싱 저스티스 전화번호는요, 213-241-8880입니다. 라티노 단체인 치를라 전화번호는요, 213-201-8700이고요, 케어센은 213-315-2659입니다. 5월 18일부터 전화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고요. 해당 기금은 6월 30일까지 소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그리고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또 코로나 피해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관련된 각 서류를 복수로 꼭 준비하셔가지고요, 빠른 접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기 바랍니다. 왜냐면 신청자가 전화로 각 비영리단체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통보를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5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완성하는 것들이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미리 신분증, 그리고 거주지 증명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문서, 그리고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인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은 앞서 말했듯이 소셜 서비스국이 지정한 그 단체를 통해서만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학교라든지 한인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각 단체는 신청자의 그 나이, 성별, 언어 등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주정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 재난기금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공적구조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이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와 의논하에 신청하셔서 기금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이외 지역, 베이 에어리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요, Catholic Charities of California라는 단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고요. 산타클라라에서는 Catholic Charities of Santa Clara County라는 단체에서 그 이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는 Jewish Family Service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르디노에서는 샌버나르디노 커뮤니티 센터 서비스 센터, TODC 리걸 센터 페리세라는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그 대행하는 단체는 저희 민족학교 홈페이지에서 리스트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은 저희 민족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러분, 신청자께서 각 단체에 해당 단체에 전화를 하시면요, 인테이크 워커가
신청자분에게 작성하는 인테이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 또 이틀 안에 최대한 그 인테이크 워커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틀입니다. 최대 5일이고요. 웬만하면 이틀 안에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그 작성한 서류에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신청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승인이 됐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넘버라는 것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 비자 카드, 데비 카드를 통해서 이제 ATM기로 이제 돈을 인출하는 이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나는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 또 캐시잡으로 일했다라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실직을 했다는 걸 자기증명을 하느냐, 그런 분들은 셀프 어테스테이션 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약속하는, 확인하는 그런 폼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이미 만기가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도 만기된 여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본인 신분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카라든지 TPS 이런 그 신분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DRAIE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서류미 비자를 위한 기금 정보입니다. 현재 미션 에셋 펀드라는 단체에서요, 이미그런트 패밀리즈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단체인데요, 자격 조건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기금을 받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난해 1인당 연간 소득이 9만 9천 달러 이하거나 가구 소득이 19만 8천 달러 이하인 분들이 이제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이 사이트에서는요, 기본적인 것들을 사인업하면 접수됐다는 이메일이 발송되고요. 그리고 프리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라고 이메일이 옵니다. 관련된 질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살고 있는 집 주소의 집 코드가 무엇이냐, 소셜 번호라든지 IT 넘버를 가지고 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yes or no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요.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아니면 현재 그 실직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또 어떤 형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각 내용에 대해서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그 체크를 하면 되고요. 또 현재 그 가구당 평균 월 소득이 얼마냐,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 가구당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요, 해당 내용에 맞춰서 그 답변해서 전달하면 최종 접수가 됩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 그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소식이 각종 언론이나 SNS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요, 부디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